여기 계신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고 정책 입안자들도 계신데 향후 서비스 디자인을 하시면 개고생 하실 생각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희가 공공 디자인을 몇 차례 그 디자인 컨설팅을 했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지금은 동주민센터라고 하죠. 시흥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오프 서비스가 바뀌면서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주는데 그 공간에다 뭘 만들까? 서울이든 지방이든 동주민센터에 가시게 되면은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동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교육들을 하고 있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할 때는 그 장소 공간에 대해서만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 과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과제였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으로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의 전문가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 상호관계를 어떻게 거짓 없이 진정성을 담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통해서 진정성과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북구에는 경로당이 148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하기 전에 경로당이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 그러면 양로원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법에 보게 되면 경로당은 보건복지법에서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이 성북구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설경로당도 있고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여기에 투입해야 될 예산은 얼마 없는데 어느 경로당에다가 어떻게 투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니네가 만들어내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뭐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거라. 근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그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지 사회복지학과나 무슨 뭐 이런 관련된 뭐 레크레이션을 전공한 적도 없고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공공 디자인은 공간 대상 중심에서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사람과 공간,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과 공간, 그리고 실효성 있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과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오류가 날 수밖에 없죠. 뭐냐? 5군데 갔다 오고 구청장님하고 구청장 앞에 자신 있게 사기를 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립경로당, 구립경로당.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니까요. 시작할 단계에. 잘 구분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각 동별 특징과 연계해서 경로당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근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퍼소나, 퍼소나는 이 과제를 통해서 저는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설정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배웠는데 결국은 64곳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대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때 보였었던 거죠. 그러면서 포스란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의 서비스 마케팅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뭐 서비스 블루프린트, 프로토타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럼 디자이너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했을 때 다른 이 서비스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장점이 뭘까? 저희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죠. 복잡한 이해관계를 여러 가지 텍스트보다는 쉽게, 그리고 저하고 관계되어 있는, 프로젝트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쉽게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고, 목표를 바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게 9개월 동안 하는 건데, 저의 예상은 한달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4개월 반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달더 신청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성북구청의 부구청장, 문홍식 부구청장께서
6월 달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정성과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너희들 조사와 분석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했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 서비스 제한 방법론들이 지금 막 용서선 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영국에 출장을 갔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뭐 핵심은 허술화 설정을 통한 고객조사가 인덱스 인터뷰 형태로 해서 대한민국은 문화 그 지금 실정상 한 사람이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 고객의 뒤를 밤낮으로 쫓아다니며 스토커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정서상.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고객들을 옆에서 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비스 디자인은 상당히 유연성이 좋다. 그리고 그 유연성을 통해서 실체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경로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규정들만 돼 있지 실제로 경로당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조사한 게 뭐였냐면은 성북구에 64곳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 거주지 조사한 거였더라고요. 왜냐? 공공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은 주택이 있고 텃밭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일도 즐기시고 빌딩형 경로당인데 뭐 2층에 위에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하에는 경로당, 그다음에 1층에는 경로당, 그다음에 어떤은 빌딩에는 사무실 건물인데 지하에 있는 경로당, 또 아파트형 경로당, 그다음에 단독으로 있는 경로당,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돼 있던 거죠.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4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경로당은 뭐 30년이 넘어서 경로당이 건축 도면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실측으로 줄자 20m짜리 들고 다니면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경로당 평면도를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로당이 어떤 그 유형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경로당의 시설과 요소들은 어떻게 돼 있나, 물론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소형 경로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에서 그럼 최소한 소형 경로당의 내부에는 어떤 공간들이 배열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진한 녹색, 그다음에 약간 덜 중요한 거는 하얀색. 뭐 공무원분들께서도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형, 대형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통해서 그룹핑을 통하고 이 그룹핑을 통해서 향후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때 소형 경로당은 뭐부터 하시고 중형 경로당은 뭐부터 하시고 대형 경로당은 뭐부터 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소형 경로당을 쭉 돌아보니까 이슈가 뭐였냐? 정말 비좁습니다. 화장실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젊은 분들은 이 좌, 아니라 요 화장실 보신 적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런 화장실도 굉장히 많은데 남녀 같이 쓰고 계신 거죠. 그리고 편의시설에서 수납 공간이 부족한데 무슨 경로당에 수납 공간이 부족하냐 가봤더니 저희가 알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병이나 주변 지역에 있는 고물들을 주소 오시면 집으로 안 가져가시고 경로당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오늘 내가 주소 온 거는 이거야.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걸 보고.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오셔서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 뭐예요? 일주일 있으면 또 놓이는데. 수납 공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던 거죠. 그 다음에 중형에 있어서는 좁은 면적에 공간 분할이 안 돼 있었던 것들. 마찬가지로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굉장히 외로움을 타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독거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홀로 계신 분들이. 사랑을 하시고 싶은데 이성 간의 사랑을 하시고 싶은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공간이 딱 분리돼 있으니까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경로당에 내부 공간만 해야 되냐, 외부 공간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북구 주민 64가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 수가 없죠. 저렇게 다양한 그 공간 형태가 있는데 하지만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제 눈에는 이게 들어왔던 게 어느 경로당은 이런 손잡이로 돼 있고 어느 경로당은 이런 손잡이로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왼쪽은 경로당을 잘 잠고 당기기 위한 도둑들이 들지 않기 위한 이 경로당은 그냥 싸서 다른 거예요. 싸서. 근데 할머니들이 문을 이걸 돌리실 힘이 없어요. 손목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얘는 이렇게 내리면 열리는 거죠. 근데 더 싼 건데 이거를 선호하고 계신 경로당이 많았던 거죠.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64곳에 총 거의 400명 가까운 노인분들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이 리스트를 가지고 조사가 됐겠습니까? 될 리가 없겠죠. 사실 1대1 심층 면접 인터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가시면 고수톱 치고 계시고 할머니들 식사하고 계신데 대화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희가 여기에 투입된 저희 회사 직원이 8명입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그럼 8명이서 64곳을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적 사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10곳을 미리 가서 포매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S나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 스마트폰을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디자인 학과 3학년 학생들을 10개 팀을 해서 50명을 모집을 해서 어떠한 순서로 진행을 해라 하고 레크레이션을 한 뒤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표준 없이 오차 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저런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런 또 기술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는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경로당에 갔었는데 여기 사진이 빠져있네요. 굉장히 넓어요. 여과실이 넓은데 할머니들이 그 동그란 빨간 의자에 바퀴가 4개 달려있는 옛날에 어쩌면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 바퀴에 앉아서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듯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그래도 봤더니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게 힘든 거예요. 일어나시려면 허리가 아프시니까. 그러면 앉아서 저쪽에서 남자친구가 부른다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요걸 디자인해서 사업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편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실버, 일본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실버 센터라고 돼 있죠. 실버 센터에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놀아도 될 정도의 구성. 그런 것들이 잘 배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공간, 외부 공간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정말 이제 어려운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분이 진짜 사진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넣었는데 김용배 성북구청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건 뭐였냐면은 경로당은 이제 여가 활동을 하는 거점 장소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근데 정책적으로 이걸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복지에 관심이 많은 훌륭한 구청장님이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우룡성 성북구 구청장님. 나중에는 이제 같이 웃으면서 나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당신
착수보고 때 가지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경로당까지 가는 할머니들이 집에서 나서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사하기 전에는 제가 몰랐죠. 제가 조사한 거는 서초동이라든지 큰 복지센터 프로그램만 조사한 거예요. 경로당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엉뚱한 소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야 실효성 있는 예산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걸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북구 내 지역 자원,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구에는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이공원이라든지 공원. 이 공원에 11시에 자기가 가보니까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 낮 시간이 많은 노인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런 방안들을 내놓으라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은 제 진짜 사진은 아닙니다. 이렇게 서자경 복지관 이분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겠는데 예산을 얻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셨고 주무관님께서 또 장하진 주무관님께서는 고스톱만 하는데 제가 가서 할 얘기가 없다. 얘기 들어봐라. 그냥 그러고 끝내더라고요. 경로당을 가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그 이해관계자 맵이 좀 빠져 있는데 경로당의 그 서비스 디자인 책을 보시면 숨어있는 이해관계와 드러나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숨어있는 그 이해관계자에서 핵심 인물을 이제 찾아냈죠. 경로당 회장님입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하는 경로당은 웃음꽃이 피고 경로당 회장님께서 까다롭게 굴거나 잘 활동하지 않는 데는 경로당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쨌든 그 이렇게 해서 64곳에 365분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세대 간 성별 프로그램도 달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로당에서 몇 시간을 계시는가 했더니 4시간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 한두 시간 있다 가실 줄 알았더니 4시간이 계시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그 시간대에서 어디에 계시냐. 주로 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조금 빠르면 11시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시간대를 가지고 계셨고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뭘 하냐. 그러면 거기서 뭘 어떤 부분에서 제일 좋냐. 11시에 경로당 가실 때가 제일 즐겁대요. 경로당 오셨을 때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손잡고 친구들하고 경로당을 걸어갈 때가 제일 설레고 어제 한 얘기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겁다는 걸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였냐. 역시 건강, 외로움, 그리고 친구. 그러면 경로당에서 뭘 하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포스터만 붙어있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이분들은 뭘 하냐. 원했던 건 대화예요. 대화. 자기들이 모이셔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달라가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것도 깜짝 놀랐던 건데 제일 밝았던 경로당입니다. 기름 이동 경로당인데 중형 경로당에 속하고 이 경로당에서는 복지센터하고 걸어서 2분 정도 할머니들이 아무리 늦게 걸어도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로당은 바로 경로당으로 오시지 않고 복지센터에서 한 달에 2만 5천 원 내지 1만 5천 원을 내시고 수영도 하고 남자 할아버지들과 여기는 할머니 경로당이었는데 같이 댄스도 하시고 즐기시고 식당에서 밥 드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었던 경로당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성이 왜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여기 지금 사실 없는데 어떤 경로당은 임대주택 아파트에 3층에 있는 경로당이었는데 10평수가 아니라 18평형 아파트였습니다. 그 거실에 가로세로 한 3-4미터 되는 거실에 할머니들이 신문지 까시고 김치랑 보온밥솥 하나 놓고 20명 정도가 앉아서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옆집에 새댁이 아기를 이렇게 어부발을 하고 와서 막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들 때문에 시끄럽고 냄새나고 신발 문도 열어놓고 하니까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구나.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사를 하겠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근데 복지관만 있지 않더라고요. 샅샅이 뒤져보니까 10개 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0개 소를 그룹핑을 해서 각 경로당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에 15만원짜리 버스가 있어요. 봉고차에다가 뭐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아침 버스 태우고 이렇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기사들 고용해서 버스를 해서 할머니들 모시고 복지관 갔다가 와라.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분들은 비용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 건강, 교육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뜻깊었던 것들은 뭐였냐. 노인분들이 90세가 가까워지면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어디다가 투사체가 필요했던 거였죠.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4천만 원. 근데 그 4천만 원도 뭐 나눠야 되니까 저희가 이거를 제안을 드렸고 이걸 새롭게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북구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로당에 가시면 현관 옆에 신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탁자들이 있는데 그 탁자 위에 박봉자 할머니, 김순례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는 화분을 갖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청 직원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실질적인 그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제안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 같았던 우리 문홍식 부총장님이 얘기하셨던 성북구 백경에 대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방안에 대해서 성북구가 전 몰랐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한 30군데 정도 갔다 왔습니다. 100군데 다 갔다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좀.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 보니까 세부적으로 생생 야외 프로그램을 슬로건을 만들어서 나눠봤어요. 그 장소를. 나눠보니까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깜짝 놀랐는데 한옥마을이 있는데 이분 진짜 이렇게 촬영하시는데 의외로 할아버지 분들이 사진 취미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니콘 카메라 처음에는 손주꺼 카메라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할머니도 찍어주고 하다가 카메라에 막 흥미를 느끼신 거예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연날리기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자기는 사진 작가가 늙음하게 이런 취미들을 갖고 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옥마을 탐당을 하고 혹시 나한테 기회가 있으면 초등학생들 데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실질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물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조사의 바탕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썼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썼으면 믿지 않았겠죠. 근데 믿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법규 20개를 차단해서 20개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로당에 대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가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작년 12월에 개정이 된 건데 이용 정원 20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말도 안 되죠.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만 있으면 휴게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이것만 있으면 경로당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북구나 대단지 주택에서 대기업들이 경로당을 주택단지 내에다가 경로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시설 규모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제화 안 돼 있는 거죠. 저희는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소형 경로당은 최소한 이렇게 해라. 중형 경로당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화장실 몇 개까지 다 정의하고 화장실에 가로, 세로, 시설은 뭐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디자이너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잘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퍼스널 설정 경로당을 했습니다. 그 설정 우선순위까지 다 객관적으로 나타내서 동성 경로당의 불입 경로당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경로당을 3D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잘 될 리가 없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 박가스 들고 왔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배탈 나는데 이걸 왜 갖고 오셨어? 안 먹어? 하고 이렇게 치우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경로당 회장님께서 노인네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따뜻한 걸 가져와. 인삼차 좋아하셔. 인삼차로 뇌물을 딱 드리니까 그다음부터 흔쾌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경로당 여기도 도면이 없어요. 실측 다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의견 수렴하고 아이디어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고 가서 또 조사하고. 근데 굉장히 이 회장님께서 똑똑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한 게 얼마짜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번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이상적 경로당이다. 네가 그거를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경로당 리모델링 안 되니까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안을 해라. 근데 공무원분들께는 건축가라든지 노령사회복지과 공공디자인 팀장한테는 그것만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개고생했는데 그걸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상적 경로당과 현실적 경로당을 방안을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입구예요. 현재 여기 오는 동선도 다 분석을 했는데 여기가 고가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건너오시면 굉장히 유명하고 이 바로 옆 위험하죠. 이 앞에는 자동차 그 카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돌아오시는 분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디자인적인 사고가 우리 팀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얘기하고 싶으신데 층간 단절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 아래층에 할머니들이 밥 다 해놓고 영감 밥 먹어 내려와 하기 싫으신 거예요. 집에 가서도 자기 부군한테도 밥 해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노인네들한테 하기 싫은 거죠. 고속치느냐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목이 아프신 거죠. 어떻게 해결했냐. 계단이 너무 좁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90cm 정도 되거든요. 복층 설계로 하면 이 부분만 털어내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정책 관계자에서는 무슨 뭐 구조 진단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고객의 소리를 전달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이상적 경로당과 우선 개선 경로당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 공간에서 그런 필수 요소가 뭐냐. 계단 바꿔라. 화장실 분리해라. 주방 위험하다. 도시가스로 그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고 이상적 경로당에서는 비포 애프터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저거 3억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건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원래 회사 건물이 이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돈 얼마 안 들었거든요. 제가 잘 알죠. 거짓말 안 한 거죠. 이렇게 제시를 해서 증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의 위치, 냉장고 위치는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 복층 구조로 했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제시 공간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공간 이렇게 해결해라. 이 계단 올라가다 할머니들 넘어지시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계단 공사가 한 8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서 다 알려드렸더니 진정성을 믿으시더라고요. 가장 이제 마지막에 서비스 디자인을 여기 계신 디자이너분들이나 정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경로당의 향후 비전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뭐냐? 20년, 30년 너무 멀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40대인데 곧 경로당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경로당 갔을 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당 가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꽃꽂이를 하는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20대는 브레이드 앤 소울을 하는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나이가 됐을 경로당 그 카페 개념으로 경로당이 시니어 카페 안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어떻게 타임 인디케이터 시점으로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문제점들은 이거다. 그럼 지금 60대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60대는 청년이세요. 경로당 안 가신다고 그러세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10년만 있어 보십시오. 분명히 가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셨을 때는 자율적인 이용자 중심 시설이 돼야 된다. 슬로건을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공동체 사회시설, 뭐 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시설로 갈 것이다. 굉장히 구청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역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서포트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그림 한 개로 여러 가지로, 아마 기존의 컨설팅 자리였으면 한 대여섯 장 뭔 내용인지도 모르게 얘기했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이해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예. 저렇게 이제 그 디자인 서비스 컨설팅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고 진행을 했는지 이야기. 아, 예산이요? 예. 다들 그 예산에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속았죠. 그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산 9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인생관도 좀 바뀌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디자인이 도입이 되면, 뭐 대기업에도 있어 봤고,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컨설팅을 했지만, 한국형 서비스 디자인은 저는 반드시 공공 서비스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컨설팅 개념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 돼야 되고, 이게 됐을 때, 근데 좀 아쉽지만, 마케팅, 그러니까 권역별 마케팅 컨설팅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역사문화지구 만들어주는데 6억이거든요. 저는 9천만 원 받고 이걸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고, 왜 서비스 디자인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리서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만의 장기인, 디자이너들의 장기인 디자인적인 사고를 대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나라 발전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